현실감력 캐릭터 까뿌카 까뿌카 까까까까까까까 뿌까 80% 되신다고 합니다만은 이제는 정파나 지역을 넘어서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님 한 말씀만 더 보탤게요. 우리는 자유당 시절의 부정선거 또 바로 21대? 바로 2년 전 21대 아니에요? 국회의원을 떨어지다 보니까 몇 대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2년 전 20대.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은 나 있지 않지만 모든 각가지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자행이 됐다 하는 의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검사도 해봤고 사법부에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생명 대한민국 민주법치국가에서 그런 파렴치한 국기를 흔드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검포 결과 몇 장의 투표용지를 보니까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금 999 전쟁에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이유로든 승리를 해가지고 정권을 교체하지 못한다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예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또 다른 부정선거를 해체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특히나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선대위에서는 정말로 이 부정선거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는 철저하고도 확실한 준비를 해주시고 방책을 마련해주시고 전략을 세워주십사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민심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승리의 민심은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져버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주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감시의 눈을 늦추지 않겠다 하는 말씀으로 축사 아닌 축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주선 회장님. 지역과 정파를 넘어서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우리가 오늘 똘똘 뭉쳤다는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당원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했습니다. 그 결과 이름도 생소한 이준석계의 천하람이란 자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위를 차지하고 당대표까지 넘보게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적어도 2014년 이래로 검은 세력과 결탁하여 여론조작, 선거 조작을 통해 이 나라의 적화를 획책해왔습니다. 부정선거 척결 없이 이 나라의 정상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일어나 윤 대통령 또한 공범으로 몰리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4.15 부정선거 수사에 즉각 착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